많아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혼자가 됐을까? 차라리 혼자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편할 것을. 한번 시작된 따돌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시련으로 녀석을 괴롭히고 있다. 연마리가 지금 붙어서. 야. 아이고. 틈만 나면 달콩이를 못 살게 구는 녀석들. 아무리 저항을 해봐도 집단으로 시작된 따돌림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아,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러다 보니 어느덧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갔다는 달콤이. 작은 일에도 흠칫 놀라기 쉬었는데. 과연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 점점 야위어가는 몸집까지. 보고 있자니 한없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요하던 외부 방사장. 하루에도 서너 번씩 펼쳐진다는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줄지어선 채로 서로의 귀를 입에 물고는 열심히 빨아대느라 정신없는 녀석들. 젖먹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취하는 아기 곰들만의 행동이라는데. 헌데 그 속에서도 유독 괴로워하는 한 녀석. 익숙한 눈빛과 작은 체격, 역시나 달콤이다. 맨 앞줄에서 실은 내색 한번 비췄다가는 또다시 된통 당하고 마는데.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는 집단 따돌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간다. 아이고, 등이 막 굽어가는 것 같아요. 달콤이를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결국 사육사 아빠가 나섰다. 혹여 깊은 상처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는데.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애들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일단 달콤이는 무리해서 빼내야 될 것 같아요. 달콤이를 무리해서 빼기로 결정한 사육사 아빠.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녀석.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새콤이가 좀 놀아주면 좋겠네요. 새콤아, 친구 왔어. 역사적인 첫 만남의 날. 편하게 지내겠네요.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한 달콤이. 약간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당황스러운 새콤이. 수줍은가 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콤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지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달콤이도 이제 새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서 성격도 예전처럼 활발해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킥보드 신동, 새콤이에게로 찾아온 달콤이. 한 방에서 맞이한 두 꼬마 녀석들. 일단 새콤이의 킥보드 실력 선보이기를 새콤달콤 친해지기 프로젝트 대망의 1단계 관심 끌기용으로 내세워보는데. 어라? 달콤이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슈퍼스타 새콤이가 살짝 민망해지는 순간이다. 자존심 상한 킥보드 신동. 언제나처럼 킥보드 중심의 자신의 생활로 홀딱 복귀. 한편 새로운 식구 달콤이는 이제야 관심을 슬슬 보이는데. 어슬렁 어슬렁 아닌 척하지만 서로가 살짝 신경 쓰이는 눈치다.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 없는 탐색전을 펼치는 녀석들.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척 하더니만 달콤이 녀석의 온 신경 사실은 난생 처음 마주치는 새콤이의 킥보드를 주시하고 있다. 같이 놀자 하고 싶은데 아직 겁이 많은 거죠. 같이 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 아가였던 두 녀석들이 만난 한여름의 동물원. 내 인생의 8알은 보드였다. 주구장창 보드만 끼고 있던 보드신동 새콤이가 더위를 못 이기고 잠시 킥보드 대신 물포를 향해 발길을 돌린다. 그리고 새콤이가 살짝 딴짓을 하는 사이 조심스레 킥보드에 접근을 시도하는 달콤이. 의외로 대담한 모습인데. 허나 그런 대담한 모습이 새콤이 눈에 곱게 비출 리가 없을 터. 싸늘한 눈빛. 새콤이 불났다. 황급히 물놀이를 끝내고 달콤이에게로 직행. 그렇게 킥보드를 두고 벌어진 새콤달콤의 1차전. 아이고 놀래라.
킥보드의 주인장 세코미.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내보지만 자기 거라 이거죠. 예. 세코미의 전용 킥보드가